이 강좌는 특화의 고언어 프로그래밍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매 링크는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은호가 온당 19장 메서드를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METHOD, 메서드라고 그러는데요. 간단하게 보면은 메서드는 함수입니다. 함수. 메서드 이꼴 함수예요. 함수는 functi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함수인데 함수의 종류 중에 메서드라는 놈이 있어요. 메서드는 뭐가 다르냐, 함수랑. 이거는 타입에 속해 있는 함수입니다. 일반적인 함수는, 타입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타입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메서드는 타입에 종속적입니다. 그러니까 타입에 속해 있어요. 타입이란 놈 안에 메서드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타입이 함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함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거를 메서드라고 합니다. 어떻게 만드냐, 메서드는. 메서드도 함수라고 그랬죠. 함수.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function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뭐 함수 이름 뭐 F1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인자, 입력값, 그다음에 출력값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쓰는데 똑같이 메서드도 선언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선언하는데 한 가지 다른 점, 여기 보시면은 리시버라고 있어요. 리시버. 요 리시버만 달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래빗이라는 토끼라는 스트럭처가 있다고 보죠. 얘는 뭐 어떤 페이드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 스트럭처는, 이 래빗이란 놈은 뭐죠?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입이니까 variable을 만들 수 있어요. 뭐 r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 타입은 래빗이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얘는 타입이니까 이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떤 function이 있다고 쳐보죠. 이런 래빗이라는 스트럭처가 있을 때 어떤 펑션이 있는데, 얘는, 막, 가령, 뭐, F라고 하죠. 얘는 인자를, 레빗을 받고, 그 뭐, 인트를 하나 더 받아요. 뭐, 이런 펑션이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얘는 인자를 두개 받는데, 첫 번째 인자를 레빗을 받고, 두 번째 인자를 인티저 하나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콜할 때, 뭐, 아까, R이라는 놈이 있다고 그랬죠. 래빗이라는 변수가 있었어. 얘를 콜할 때 r과 뭐10 이렇게 콜할 수 있겠죠. 자, 이 f라는 놈은 함수예요. 함수인데 얘는 래빗이라는 그 타입하고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타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호출할 때 그냥 첫 번째 인자로 래빗에 변수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메서드는 뭐냐면은 요거를 요 앞으로 뺀 거예요. 단순하게 보면 요 부분을 앞으로 뺀 거다. 어떤 타입이 그첫 번째 인자로 타입이 들어올 때 그거를 그냥 앞으로 뺐다.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함수, 똑같은 함수다. 그래서 저거를 그냥 앞으로 뺀 거예요. 내비 요거를 여기 안에 있던 놈을 이렇게 뺀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시버라고 불러요. 리시버. 자, 이거는 고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리시버라는 거는. 그러니까 고에서는 리시버라고 불러요. 근데 다른 언어에서는 이게 좀 다르죠. 함수 선언, 메서드 선언도 다르고 고에서는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라는 놈이 있죠. 고는 클래스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뭐 네빗이라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여기 안에 메서드가 정의되거든요. 이 클래스 정의 안에. 다른 언어에서는. 근데 고에서는 저거를 저렇게 하지 않고, 타입 정의는 따로 하고, 타입, 네빗이라는 놈이 있고, 이런 뭐, 스트럭처든 뭐든 상관없어요, 사실. 뭐, 메서드 정의는 이렇게 바깥에다 하는데,
이 앞에 리시버란 놈을 적어서 얘가 어떤 타입에 속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리시버에 요 함수가 요 메서드가 요 리시버에 포함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info라는 요 메서드는 어디에? 이 리시버 타입에 포함되게 된다. 그래서 info는 레빗에 포함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시버는 모든 지역 타입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스트럭처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 별칭 타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별칭 타입들도 함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별칭 타입 우리가 이렇게 하죠. 타입 적고 뭐 예를 들면 이름을 뭐 아무거나 myint라고 얘는 뭐냐? 그냥 integer인데 이름을 다르게 정한 거예요. myin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별칭 타입이죠. 이 별칭 타입도 메서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아무거나 FFF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펑션은 이건 메서드죠. 이렇게 리시버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요 리시버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가 된다. 이런 겁니다. 사실 메서드는 이게 다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함수다. 그냥 메서드는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리시버가 있는 함수다. 19.1번 보죠. 이제. 타입. 어카운트란 타입이 있어요. 스트럭터고, 구조체고, 밸런스라는 필드가 하나 있죠. 자, 이런 놈이 있고, 펑션이 있어요. 펑션이 있는데, 얘는 withdraw function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인자로 어카운트의 포인트 타입을 받고, amount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어카운트 포인터의 밸런스 필드 값을 어마운트만큼 빼요. 자, 두 번째로 똑같이 펑션인데 이번에는 리시버가 정해져 있어요. 어카운트 포인터 타입에 리시버가 있는 withdraw 메서드라는 메서드죠. 이거는 리시버가 정해져 있으니까 메서드예요. 얘는 인자를 하나를 받고 똑같이 밸런스 값을 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얘는 펑션이고 얘는 메서드예요. 얘는 리시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메서드고 얘는 리시버가 없기 때문에 펑션이에요. 펑션은 요 인자를 두 개를 받고 요 인자들 타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메서드는 리시버가 정해져 있죠. 이 리시버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인자를 하나를 받고 두 개는 이제 완전히 똑같은데 메서드는 리시버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A란 놈이 있는데 이건 변수죠. 얘는 account 100. 자, 이렇게 하면 account structure를 초기화하죠.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밸런스가 100이죠. 초기 값이. 이렇게 하면 하나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죠. 그 인스턴스의 주소가 A는 A의 타입은 뭐다? A의 타입은 포인트 타입이죠. 어카운트 포인트 타입. 어카운트 주소를 받으니까. 주소를 값으로 가지니까. 그래서 withdraw function a와 30 이렇게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요 펑션이 호출이 되고 첫 번째 인자로 a의 a 그러니까 어카운트 우리가 만든 어카운트 주소값 하고 30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주소의 객체, 인스턴스의 밸런스를 30을 없애는 거죠. 자, 그리고 a.withdraw method 30.
이렇게 하면 어떤 인스턴스 객체에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죠? 이걸까? A점 밸런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A라는 놈에 속한 필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점을 찍고 펑션을 적으면 이거는 A라는 타입에 속한 저기 메서드가 돼요. 그 A를 리시버로 받는 A라는 객체를 인스턴스를 리시버로 받는 메서드를 호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서드는 요 리시버 타입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A의 타입, A 타입이 지금 포인트 어카운트 타입이죠. 거기에 포함된 메서드를 호출하고 싶을 때는 이제 어떤 인스턴스 찍고 하고 점 찍고 이제 메서드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되죠. 여기에 A는 요거 우리가 만든 요 객체의 주소죠. 주소값하고 32 들어가서 이렇게 잖아요. 그래서 호출 과정을 보면 얘네 둘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으면 메서드 펑션이고 얘가 여기 있으면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호출 과정은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포인터를 받아서 포인터 주소값을 받아서 그 주소값을 그 인스턴스의 밸런스를 깎은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첫번그 리시버로 주소값을 받죠. 이 A라는 놈은 변수예요, 변수. 함수 안에 있는 변수로 똑같이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예요.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똑같다고 보면 돼요. 동작 자체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얘는 이 리시버에 포함된 메서드고, 얘는 독립된 펑션이고, 그러니까 다 펑션으로 써도 되는데, 어떤 타입에 속해 있을 때, 포함됐다고 했을 때, 이렇게 메서드를 만들어서 쓸수 있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펑션과 똑같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PRI, printf, %d, 해서 A.Balance 자 그러면 두번 깎았으니까 한번30 깎고 두 번째 30 깎았으니까 60 되는 거죠 밸런스가 아40 남은 거죠 60 깎았으니까 자 그래서 40 출력되는 거다 결론적으로는 메서드나 펑션과 똑같다 근데 타입에 어떤 타입에 속해 있냐 안 속해 있냐만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리시버는 모든 패키지 지역 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칭 타입을 하나 만들어서, 얘는 인티저인데, 이름만 myint라고 적은 거예요. 여기서, myint는, add 했다. int. 마이 int를 m 더하기 a. 타입이 같아야 되니까. int로 바꿔서 더하기를 하고. 이거는 m이 myint니까 타입이 myint죠. 이거는 별칭 타입이긴 한데 요거를 int로 타입을 변환한 다음에 두개 더해서 rst 값을 만들고 요거는 이제 인티저죠. 인티저 타입이. 그래서 반환 값은 myint니까 일단 myint로 타입 변환해서 반환한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메서드죠. 어디에 속해 있냐? myint라는 타입 안에 속해 있는 메서드입니다. add라는 메서드. 근데 똑같이 이런 놈이 있는데 얘는 똑같은 놈이죠. 이렇게 쓰면 얘는 펑션이다. 이거는 타입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펑션이고 그냥 두 개의 인티저. 두 개의 인자를 받는 펑션이다. 그래서 myint라는 놈이 있다고 쳐보죠. 그럼 a.add10 해가지고 fmt print
이렇게 하면 마인트란 놈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속해 있는 메서드인 애드를 호출하고 인자로 10을 넣는다. 그러면 이게 왜 0이 나오냐? a는 0이다 이렇게 나오죠. 왜 a는 0이 나오냐? 보시면은 얘가 무슨 타입으로 받죠? 값으로 받아요. 값으로 받기 때문에 m의 값이 바뀐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바꿔주려면 이렇게 되는 값 타입으로 받느냐, 포인트 타입으로 받느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여기서 add 펑션을 이렇게 호출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a의 값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이거는 만약에 얘가 int였다고 쳐보죠. 그랬을 때 여기다가 b는 int야. b가 뭐한 30이야. 그래서 여기서 b를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b가 30인데 여기다가 add 펑션 b 하면은 요 b 값이 m이 이제 30이 되는 거죠. 복사되니까 a가 10이고 두개 더했어. 그런다고 해서 b 값이 바뀌진 않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펑션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값으로 봤냐 뭐 포인트로 봤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지. add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a 값이 바뀌진 않는다.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출력 값. 바뀐 요 값을 그냥 복사하는 거죠. assign a에다가. 그러면 a 값이 바뀌겠죠. 자, 10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별칭 타입도 메서드를 가질 수 있고, 뭐 리시버가 값 타입이냐, 포인트 타입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르게 동작, 엄밀히 따지면 다르게 동작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 함수 호출은 그 알베리로 동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함수 호출은 인자가 복사된다, 값이. 그러니까 얘는 값으로 받았으니까 값이 복사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적어놔, 이렇게 적어놔, 완전 동작 자체는 완전히 똑같다. 근데 의미가 좀 다른 것뿐이죠. 자. 그리고 별칭 타입만 함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별칭 타입, 아니 별칭 타입이 아니라 내 지역 타입, 패키지 내 지역 타입. 지금 요 패키지에서 선언된 타입이 요거잖아요. 얘만 지금 이 패키지 안에서 선언된 놈이 얘니까 얘만 메서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의 타입들 예를 들면 뭐 인티저 인트라는 타입이나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안 돼요. 왜냐면 요 int라는 리시버 타입이 지금 int잖아요. 요거는 이 패키지 내 타입이 아니잖아요. 외부 타입이지. 그러니까 패키지 지역 내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메서드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메서드는 항상 그 지역 타입들, 그 패키지 안에서 정의된 타입들만 메서드를 쓸 수가 있다. non local 타입이라고 그러죠. local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메서드를 쓸 수가 없다. 자, 2번 예제 또 볼게요. 아, 2번 예제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별칭 타입 예제죠. 그리고 그러면 메서드란 놈은 이제 메서드는 뭘 의미하냐? 왜 만들어졌냐? 이게 왜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펑션만 써도 되는데 왜 메서드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타입 안에 타입에다 기능을 넣는 거죠. 기능을 왜 넣냐? 이 의미를 보면은 데이터와 기능을 묶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는 데이터와 기능은 펑션이죠. 여기 따로 동작하고 있었어요. 따로. 그러니까 항상 펑션은 어떤 이렇게 인자를 받아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놈이었죠. 그러니까 이 인자들하고 얘하고는 별개로 존재하고 있었다. 데이터는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스트럭처, 스튜던트라는 놈이 있어요. 스트럭처야. 그래서 뭐
나이라는 필드가 있고 이름이라는 필드가 있어. 얘하고 이 펑션은 엄연히 보면 서로 분리돼 있다. 근데 인자로 이제 스튜던트를 받을 수는 있겠죠. 스튜던트 타입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거하고 이거는 분리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와 펑션이 분리돼 있는데 사실은 이 스튜던트의 뭐 예를 들면 enroll이라는 놈이 있다. 그러니까 클래스를 등록한다. 어떤 반에 어떤 수업에 내가 등록을 한다 이런 게 있다고 보죠. 이 기능 자체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타입, 스튜던트란 놈에 속해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걔네 둘은 항상 가치관에서 서로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관리가 잘안 되는 거야. 둘이 묶여야 되는데 안 묶여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그 객체 지향으로 가는 거는 프로그래밍, 뭐라 그러죠? 프로그램의 지금까지 발전 방향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의존성을 낮추고 결합도를 높여라 이거였죠. 그러니까 묶여야 될건 묶여야 되고 떨어져야 될건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메서드란 놈은 이 결합도를 높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타입이 있는데 그 타입과 같이 가는 기능들은 메서드를 통해서 타입에 속해 있도록 만들자 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묶이겠죠. 두 개가 묶여서 같이 다니니까 서로 기능과 데이터를 묶은 관련된 데이터와 기능을 묶을 수 있다. 또 객체라는 거는 엄밀히 어떻게 보냐 볼수 있냐. 데이터와 기능을 묶은 거라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객체 OOP 우리가 OOP라고 그러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약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OOP에서 말하는 이 오브젝트란 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문자 자체의 정의로 보면 다른 의미가 되겠지만 저는 이 여기서 말하는 오브젝트는 데이터와 기능을 묶어놓은 거다. 객체라는 거는. 옛날에는 절차적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절차적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와 기능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줬다. 그 묶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게 바로 이 메서드라는 놈이죠. 얘를 통해서 기능을 데이터에, 그러니까 어떤 타입 안에 속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절차 중심에서 이제 관계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순서도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할때 시작부터 시작해서 어떤 형태로 뭐 진행이 되느냐, 뭐 조건물을 넣어가지고 뭐 프린트를 하고 뭐뭘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순서도는 영어로 시퀀스 다이어그램. 어떤 시퀀스가 중요했어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느냐. 그런데 이제 그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데이터와 기능이 합쳐진 놈이 만들어지면서 관계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메서드가 나와서 기능을 데이터 안에 집어넣게 되면서 관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변화됐고, 이 관계 중심의 프로그램이 바로 OOP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계 중심에서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객체와 객체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타내는 그림인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중요해졌다. 순서도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객체 간의 이 관계라는 건 뭐냐? 상호작용, 인터랙션이죠. 예를 들어 보면 스튜던트란 놈이 있어. 타입에 스튜던트란 타입이 있다고 쳐보죠. 얘는 스트럭처야. 뭐 나이가 있고 이름이 있고 등등등이 있다고 쳐보죠. 이 타입에 지금 enroll class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얘는 요 스튜던트 포인트 타입에 속해 있는 메서드예요. 인자로 서브젝트 뭐 어떤 과목을 받아. 그러면 이 스튜던트가 이 스튜던트 이 s가 요 과목에 등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tudent와 subject 간에 상호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student가 subject를 이용한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죠. 이 관계가 뭐냐? enroll class라는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메서드라는 거는 뭐라고 볼수 있냐면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를 정의한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적으면 send report라는 메서드는 두 개의 인자를 받죠. professor와 report를 받는다. 근데 얘는 어디에 포함된 메서드냐면 student에 포함된 메서드예요. 그래서 이 send report라는 이 관계는 send report라는 이 기능은 관계 student와 스튜던트라는 객체와 프로페서라는 객체와 또 레포트라는 객체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얘가 어떤 관계를 맺는데 얘네 둘의 객체와 이 스튜던트가 어떤 관계를 맺냐? 프로페서에게 레포트를 보내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메서드는 객체 사이의 관계를 정의한 거다. 상호작용을 정의한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펑션은 이게 안 되냐? 펑션 되죠? 왜안 돼야겠어요? send report라는 펑션이 있다고 쳐보죠. 얘는 student를 받고 professor를 받고 report를 받아요. 그럼 이거랑 뭔 차이가 있냐? 똑같죠. 사실 똑같아요. 기능상으로는 코딩상으로는 똑같아요. 만들어지는 기기여도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똑같이 기능이에요. 펑션이에요. 다만 얘는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객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 거지 기능상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얘는 이 스튜던트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얘는 이렇게 같이 묶여서 가는 놈이 되는 거죠.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펑션과 똑같은데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인트 타입의 메서드와 값 타입의 메서드에 대해서 볼게요. 19.3번. 타입이 있는데 어카운트 타입이 있어요. 스트럭트. 얘는 balance라는 field가 있고 first name, string, last name, string 이런 거 있고 얘는 A1 account, point 타입의 A1이라는 에 이런 바꿔 draw point amount A1의 밸런스를 깎아요. 그리고 두 번째 놈은 펑션 A2 value amount를 받아서 A2의 밸런스를 깎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펑션 메인이 있다고 쳐보죠. 그래서 main A는 account point 타입인데 얘는 account를 만들어서 100 조 조팍이네 조팍 그래서 main A에 withdraw pointer 30 넣어주라고 이제 메인 A의 밸런스를 출력해요. 그리고 메인 A의 withdraw value를 호출하고 20을 호출하고 메인 A의 밸런스를 출력한다. 그죠? 자, 그러면 메서드가 두 개가 있죠. withdraw 포인터가 있고 withdraw 스펠이 잘못됐네. withdraw value가 있죠.
얘는 포인트 타입에 포함된 거. 니시브가 포인트 타입이죠. 그러니까 포인트 타입에 포함된 메서드고. 얘는 값 타입에 포함된 메서드예요. 두 개가 어떻게 동작이 다른지 보죠. 메인 A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는 어카운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의 주소값이니까 포인트 타입이죠. 그래서 점을 찍고 메서드를 호출하면 거기 타입에 속해 있는 메서드가 호출되죠. 메인 A에 리스트로 포인터 얘를 호출한다. 그러면 이 포인터를 받아서 그의 밸런스 값을 깎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호출 과정은 그냥 펑션이랑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도 완전 똑같습니다. 뭐라 그랬죠? 그냥 값이 그냥 복사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펑션 A를 했을 때, 뭐, 포인터를 하나 받았어요. amount, account. 그리고 뭐, int를 받아. 두 개의 값을 받는다고 쳐보죠. 그럼 얘를 호출할 때, account를 넣고, 10을 넣었다고 쳐보죠.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그냥 그대로 복사되는 거죠. 뭐가 복사돼요? 포인터는. 주소값이 복사되죠. 주소값 뭐, 8바이트. 그러니까 주소값 8바이트가 복사되고, 얘는 10이라는 값이 복사된다. 그대로 복사돼서 호출되는 것뿐이죠. 이게 타입이 뭐가 됐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타입이 뭐가 됐든 고에서는 항상 타입 사이즈만큼 그냥 복사한다. 여기 있는 건 그냥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메서드로 선언됐든 펑션으로 선언됐든 동작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든 얘가 앞으로 가 있든 동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동작을 할 거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변수고, 입력 값이고, 얘도 펑션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변수고, 얘도 변수고, 얘도 입력 값이고,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호출하면, 얘가 지금 어카운트 포인터 타입이죠. 얘 주소 값, 그러니까 이 포인트 타입의 값, 그러니까 주소 값이죠. 주소 값이 A1에 복사되고, 요 30이라는 값이 어마운트에 복사되고,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withdraw value로 호출하면 얘는 지금 account 값 타입에 포함된 메서드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main A는 변수는 point 타입인데 값 타입에 메서드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이게 타입이 다르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값 타입이니까 이렇게 호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고에서는 요거를 귀찮으니까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값 타입이었다고 쳐보죠. 포인트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놈이었어. 얘는 메인 A가 변수가 값 타입이었어. 그러면 얘를 호출하려면은 얘가 지금 포인트 타입을 받으니까 그냥 호출이 안 되고 주소에 자, 주소값으로 바꾸어서 그러면 이게 포인트 타입으로 바뀌죠. 에 속한 메서드로 호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수 있지만 역시 고는 귀찮으니까 편하게 그냥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점 찍으면 알아서 주소값이 들어가요. 요게 이제 포인트 타입일 때는 이렇게 점 찍으면 알아서 요 포인터가 가리키는 공간의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거 똑같죠. 요것도 이제 인자라고 했잖아요. 복사되는 거예요. 메인 A의 값이 여기 A2에 복사됩니다. amount 22 값이 여기 복사되고. 복사는 얼마큼 된다? 그 타입 사이즈만큼 복사되죠. 그러니까 A2와 메인 A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가 되는 거고, A2의 밸런스를 깎아봤자, 요 메인 A의 밸런스는 깎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30을 깎았죠. 100에서 30을 깎았으니까 얘가 메인 A가 밸런스가 70으로 줄었죠. 그래서 70이 출력되는 거고 여기서 20을 깎는데 어떤 20을 깎냐? 이 A2의 20을 깎죠. 그러니까 메인 A와 이 A2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다. 왜냐면 값이 복사됐기 때문에. 여기서 깎아봤자 메인 A 값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전히 70이 나온다. 이거는 뭐 펑션과 것도 완전히 똑같죠. 그러니까 펑션의 동작하고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고치려면 값으로 받았으니까 값으로 반환을 해줘야겠죠. 변경된 값으로 반환을 해줘야 된다. 어카운트 값을 반환하고 여기서 깎아서 A2 값으로 받았으니까 값으로 반환해줘야죠. 이렇게 하면 값을 깎을 수 있겠죠. 그래서 main A의 두 번째 펑션 호출하면 이렇게 하면 값이 반환되니까 main A의 값을 변경시켜서 걔의 밸런스를 호출하면 50이 되겠죠. 이렇게 값 타입의 메서드는 값으로 받았으니까 이게 복사됐으니까 변경된 뭐 뭔가 변경하고 싶다 그럼 변경된 값을 다시 반환해서 걔를 원래 값으로 바꿔줘야 되는 요런 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슬라이스랑 똑같죠. 그러니까 슬라이스에서 어펜드 슬라이스가 값 타입으로 동작한다고 그랬죠. 슬라이스 인자로 들어온 애를 4를 추가해서 새로운 슬라이스를 반환하니까 걔를 원래 있던 슬라이스 바꾸면 이제 값이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값 타입의 펑션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값 타입을 쓰고 언제 포인트 타입을 쓸 거냐? 이거는 타입의 성격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타입의 성격에 따라서 값 타입의 메서드를 쓸 건지 포인트 타입의 메서드를 쓸 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예제를 보면은 언제 값 타입을 쓰고 언제 포인트 타입을 쓸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예제로 타임 패키지 안에 있는 타임과 타이머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패키지를 볼게요. 고랭 타임. 그럼 타임 패키지 문서가 나와요. 여기 문서를 보시면은 타임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타임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타임은 스트럭처입니다. 타임은 스트럭처. 보시면 타임은 스트럭처고 여기 안에 뭐 필드들이 있어요. 자, 이런 타입이 있고 타임 패키지 안에 타이머라는 또 타입이 있습니다. 타이머. 자, 이런 타이머라는 놈이 있어요. 얘는 스트럭처고 이두 개가 보시면은 여기 타임 타입에 속해 있는 메서드들이 지금 쭉 있거든요. 보시면은 add라는 메서드 있고 add date, after, 뭐 append 메서드가 굉장히 많은데 메서드의 리시버 타입을 보시면 대부분 값 타입으로 받아요. 지금 그렇죠? 대부분 값, 뭐 포인트를 받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값 타입으로 받죠. 그런데 타이머에도 메서드가 있어요. 뭐 reset, stop 뭐 이런 애들가 있는데 보시면 메서드의 그 리시버 타입이 포인트 타입이에요. 여기 new 타이머라고 뭐 새로운 타이머를 만들어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리턴 타입이 포인트 타입입니다. 근데 타임에서는 now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리턴 타입이 값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타임은 값 타입 형태로 사용되는 타입이고 메서드고 타이머는 포인트 타입 형태로 사용되는 놉니다. 그럼 이게 뭐가 다르니까 다르길래 얘는 값 타입으로 주로 만들고 얘는 포인트 타입으로 만드냐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객체가 이 객체 안에 있는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이게 서로 다른 객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이라는 애가 있어. 그래서 얘는 structure인데. 얘는 필드가 age라는 필드가 있고 name이라는 필드가 있다고 쳐보죠. 야, 근데 얘가 이 학생이 원래 1학년이었다가 한살 나이 먹어서 2학년이 됐어요. 그러면 나이를 한살 먹었죠. 뭐 age 값이 1 증가되겠죠. 그러면 age 값이 증가됐다니 이 필드가 바뀌었는데 필드 값이 바뀌었는데 필드 값이 바뀐다고 해서 이 학생이 다른 학생이 되는가?
이 학생은 다른 학생이 안 되죠. 필드 값이 바뀌어도 똑같은 학생이죠. 또 만약에 이 학생이 그 이름을 바꿨어. 개명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이름값이 바뀌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학생이 다른 학생이 되는가? 안 되죠. 같은 학생이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필드 값이 바뀌더라도 어떤 개념적인 실체는 바뀌지가 않죠. 이럴 경우에는 포인터 타입을 사용하고, 예를 들면 온도라는 놈이 있다고 쳐보죠. 템퍼러처. 이건 온도를 나타냈네요. 얘는 별칭 타입인데 인티저야. 온도를 나타낸 놈. 아니면 뭐 별칭 타입이 아니고 뭐 스트럭처라고 하더라도 온도를 나타내. 이런 객체가 있다고 쳐보죠. 근데 20도의 온도와 이게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가서 25도가 됐다고 쳐보죠. 그러면 이두 개가 같은 개념적 실체가 같냐? 다르죠. 20도로 나타내는 온도와 25도로 나타내는 온도는 서로 다르다는 거야. 이럴 때는 갑 타입을 쓰는 게 좋다. 그래서 타임 객체와 타이머 객체가 다른 점은 뭐냐면, 타임은 어떤 시각을 나타내요. 시각. 2021년 6월, 7월이죠. 7월 12일 오후 10시라는 딱 시간을, 시각을 나타내요. 이 타임 객체가 어떤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11시다. 얘는 10시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실체냐라는 거예요. 다르죠. 시각을 나타낼 때는 10시와 11시는 완전히 다르죠. 이러니까 갑 타입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타이머는 뭐냐면은, 우리가 타이머를 설정하잖아요. 뭐 20분 뒤에 울려줘. 알람을 울려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분이 알람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19분 알람이 됐어. 1분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19분 남았어. 그러면 이 알람과 20분에 설정했던 알람과 지금 타이머가 진행돼가지고 19분이 된 알람이 서로 다른 알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람 시계를 하나 맞췄는데, 알람 시계를 맞췄는데 얘가 알람이 진행되면서 1분이 지났어. 그러면 이 알람 시계가 우리가 1분 전에 맞췄던 알람 시계하고 다른 알람 시계냐? 아니죠. 같은 알람 시계죠. 그냥 시간이 지났다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값이 바뀌어도 실체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같은 타이머죠. 개념적 실체가. 이러니까 얘는 포인터 타입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갑 타입을 쓰고 어떨 때 포인터 타입을 쓰냐? 정해진 건 없어요. 뭐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뭐 그거는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떨 때 쓰냐면은 이제 그 필드 값이 바뀌었을 때 개념이 바뀌면 갑 타입을 쓰고, 필드 값이 바뀌어도 개념이 안 바뀌면 포인터 타입으로 쓰는 게 좋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임 객체를 보면, 타임 패키지를 보면 타임이라는 타입이 있고 타이머라는 타입이 있는데, 타임은 그 시간이 바뀌면 다른 시간이기 때문에 갑 타입으로 쓰이고, 타이머는 시간이 바뀌어도 알람을 설정한 거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포인터 타입으로 사용된다. 라는 거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갑 타입으로 쓸 거면 웬만하면 다갑 타입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어떤 메서드는 갑 타입으로 만들고 어떤 메서드는 포인트 타입으로 만들고 이거는 별로 좋진 않아요. 물론 여기서 공식 패키지 안에서 포인트 타입을 받는 펑션들이 있죠. 있지만 웬만하면 다갑 타입으로 받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하나로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게 좋습니다. 포인트 타입으로 적용되면 포인트 타입으로 받는 게 좋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에서는 생성자가 없습니다. 생성자, 소멸자가 없어요. 이거는 저기 뭐냐, 생성자, 소멸자는 다른 언어들한테 있죠. C++ 같은 경우는 생성자, 소멸자가 다 있고, 자바 같은 경우는 생성자만 있고 소멸자는 없죠. 자, 이렇게 되는데 고에서는 이거 둘다 없습니다. 생성자, 소멸자 둘다 없어요.
그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가령 얘도 뭐 타입은 뭐 타입의 이제 스튜던트 타입이다. 얘는 스트럭처인데 여기 스트럭처 안에 생성자 소멸자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필드만 정의하는 거예요, 그냥. 필드 네임, 스트링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따로 생성자 소멸자를 정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근데 객체를 어떤 객체에 생성을 할때 특정 방식으로 생성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new timer라는 펑션이 있죠. 이런 식으로 펑션을 정의하는 거예요. 펑션을. 근데 얘는 그 생성자처럼 작용하는 거죠. 어떤 duration을 받아갖고 그 시간 뒤에 울리는 알람 객체를 만들어줘요. 타이머 객체를. 그래서 그 만든 타이머 객체 인스턴스를 반환하는 펑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머를 만들 때는 그냥 만드는 거. 예를 들면 타이머를 받아요. 타임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타이머를 만드는데 T1이라는 놈이 있다고 쳐보죠. 얘는 타임 패키지 안에 타이머의 그 어떤 새로 만든 놈이다. 이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에러가 안 나요. 왜냐면은 이 타임 그 고에서는 어떤 특정 생성자를 꼭 써야 된다라고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T2는 타임에 new timer를 써가지고 duration duration을 넣는 거죠. duration은 어떻게 되냐? 잠깐만요. 세컨드. 네, 세컨드. 타임의 세컨드. 자, 1초 뒤에 울리는 타이머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써도 문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그냥 객체를 그냥 생으로 만들어도 되고 어떤 특정 함수를 써가지고 그 객체를 만들어 주는 놈을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 타임에 뉴 타이머를 써야지 제대로 된 타이머가 만들어지겠죠. 이거는 어떤 시간 뒤에 울리는 타이머를 만드니까 우리가 이 타이머 객체를 만들었고 여기다가 어떤 시간을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타이머라는 이 타입은 내부 필드가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채널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타이머를 만들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서 타이머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듀레이션을 넣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무조건 쓰게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없다.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생성자가 없어서 어떤 방식으로 객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함수를 만들어서 요걸 쓰도록 권유를 하죠. 그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embedded field method라는 놈을 보죠. 이거는 이제 embedded field라는 거를 우리가 예전에 구조체할 때 했었죠. 거기와 그 method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user라는 놈이 있어요. user라는 structure가 있고 name과 age field가 있습니다. 요거 메서드가 있는데 유저의 값 타입을 받는 값 타입에 속해 있는 메서드가 스트링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스트링을 반환하는 메서드고 sprintf는 요 포맷터를 이용해 가지고 스트링을 만들어서 이제
그냥 printf는 화면에 출력하는 건데, sprintf는 스트링을 만들어서 그 스트링을 반환하는 함수예요. 이렇게 만들면 네임이 출력되고 에이지가 출력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문자열을 반환하는 펑션입니다. 이런 메서드가 있다. VIP 메서드 유저라는 스트럭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유저를 포함하고 있어요. 요게 지금 임베디드 페이드죠. 여기 지금 타입만 있고 변수가 없죠. 이름이 없죠. 이렇게 적으면 A라는 페이드 이름 값인데 이렇게만 적으면 그냥 유저 자체, 유저라는 스트럭처 값을 임베디드 포함시키는 거죠. VIP 레벨은 페이드가 있고 얘는 인트 타입. 이렇게 있을 때 VIP 유저를 값으로 받는 값 타입의 메서드 VIP 레벨이 있다. 얘는 그냥 VIP 레벨을 반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메인에서 VIP 유저 타입 하나 만들고 유저 그 안에 유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 타입 안에 만들고 화랑 이름 화랑이고 나이는 34 했을 때 VIP 점 찍고 스트링을 하면 되죠? VIP에 속해 있는 스트링이라는 메서드로 호출하는 건데 지금 VIP 유저에는 스트링이라는 메서드가 없습니다. 없죠. VIP 레벨이라는 메서드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디 정의되어 있다? 유저에 정의되어 있죠. 이 VIP 유저 안에 포함된 유저에 정의된 메서드인데 그냥 점 찍고 해도 호출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가령 얘가 이제 어떤 이름을 가졌다. 임베디드 페이드가 아니고 이름을 가진 애다. 그러면 VIP의 유저의 스트링 이런 식으로 호출해야겠죠. 근데 얘가 이름 없이 바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유저의 메서드라도 그냥 점 찍고 호출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게 상속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VIP 유저가 유저를 상속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안에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건 상속이 아니에요. 상속이 없습니다. 고에는 상속이 없다. 얘는 그냥 편리를 위해서 원래는 VIP 안에 유저 페이드 안에 속해 있는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임베디드 했을 땐 편리를 위해서 내가 그냥 점 찍고 해도 요거 안에 있는 거 내가 호출해 줄게. 이런 거예요. 이게 상속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 임베디드 페이드를 상속처럼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 그냥 단순히 포함된 거예요. 이름 없이 포함된 거고 그 안에 있는 메서드도 그냥 포함됐기 때문에 호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이제 VIP 유저에 다시 또 스트링이라는 메서드가 있다고 쳐보죠. sprintf% V의 VIP 레벨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5가 출력된다. 여기서 VIP의 스트링을 하니까 얘가 호출되는 거죠. 유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메서드가 없으면 여기에 포함된 얘한테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얘한테 스트링이 있나? 그럼 걔걸 호출해 주는 거죠. 이게 메서드 오버라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서드 오버라이드가 아니에요. 이건 상속이 아니니까 그냥 VIP의 유저에 속해 있는 메서드 스트링이 있고 유저에 속해 있는 메서드 스트링이 있고 이거 두 개는 서로 다른 메서드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VIP 점 찍으면 여기 있으니까 여기 거 호출해 주는 거고 만약 여기 거 없으면 찾아보는 거예요. 아, 유저의 임베디드 페이드 안에 있는 메서드인가? 여기 있네? 그럼 걔거 호출해 주는 거죠. 상속하고는 다르다.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메서드를 끝냈고요. 사실 메서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펑션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냥 펑션에 있는 아규먼트를 앞으로 하나 뺐다고 보셔도 돼요. 동작 방식도 완전히 똑같고. 그렇지만 개념적으로 다르다.